옷을 여러분 100% 입어봤어요? 100% 입는다는 게 뭔가요? 벌써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예요. 옷이란 건 뭔가요? 여러분에게 옷은 어떤 의미인가요? 왜 와이드 팬츠를 입나요? 남들이 다 입으니까요. 이렇게 대답하진 않겠죠? 나름 철학이 있는 것처럼 얘기할까요? 왜요? 와이드 팬츠가 뭔가 1번 뚱뚱한 사람이 채 와이드 팬츠를 입어서 보완하는 역할을 해요. 여기서 패션에 경험해야 될 것 중에 하나 볼까요? 내 체형에 대한 보완이죠. 마르신 분들은 와이드 팬츠를 왜 입나요? 마르신 분들은 오히려 더 붙는 걸 해서 자기가 뭐 마른 게 우월한 건 아닌데 자기 체형을 살릴 수도 있잖아요. 그리고 패션 미학적으로 봤을 때 와이드 팬츠는 사실 미학적으로는 그렇게 신체를 많이 보정해주지도 못합니다. 전체적으로 사람을 짤딱맞게 보이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. 그런데 왜 입을까요? 철학성으로 가볼까요? 패션은 일종의 시대적 메시지이기도 합니다. 와이드 팬츠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말씀드릴까요? 아주 근원은 저도 모르는데 그 움직임부터 시작된 거예요.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요즘 들어서 이런 움직임이 있었죠. 아까 제가 얼핏 말했는데 그렇게 몸매를 함부로 평가하고 하는 그 시선에 대한 반항이 있었어요. 왜 내 몸을 네가 마음대로 평가하느냐. 여자는 뭐 다리가 말라야 하고 뭐 허리는 어때야 되고 가슴은 어때야 되고 좋아. 그래서 내가 반항할 거야. 안 보여주겠어. 네가 내 체형을 아예 판단조차 못하게 하겠어. 이게 어글리 슈즈, 와이드 팬츠, 펑퍼짐한 패션의 시작입니다. 그 선두주자 중에 하나가 옛날에 빌리 아일리시라는 가수가 있었어요. 지금도 핫하지만 초반은 굉장히 센세이션했죠. 그런 태도인 겁니다. 옷을 입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걸 나타내기도 한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 언뜻 느꼈던 그런 힙합 또는 반항이나 이런 걸 하는 힙합과 스트릿 댄서들이 처음에 입었던 게 바로 그런 것들이죠. 내 몸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. 난 너한테 이쁘게 보이고 싶지 않아. 와이드 팬츠 자체는 다시 한번 시각적으로 안 이쁜 건데 그 사람들이 온몸으로 주장했던 건 이쁘고 안 이쁜 거를 너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. 내 몸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. 부끄러워서 감추는 보정이 아니라 아예 안 보여주고 싶다고. 왜 자꾸 내 몸을 보고 평가하려고 그래. 내가 뚱뚱한지 마른지 궁금하니? 안 보여줄 거야. 그따위 시선 따위 나는 안 하겠어. 이게 바로 그 정신이고 힙함이에요. 이런 걸 알고 하셨어요? 그죠? 바로 이런 겁니다. 이걸 다 들으셨어요. 어때요? 오, 공감 공감 공감. 그러면 평생 펌퍼바지만 옷 입는 거예요. 아니? 나는 건강한 신체, 뭐 사람들 시선에 상관없이 내가 날 내보이고 자랑하는 거 난 좋은데? 그러면 붙는 걸 입으시면 되는 거예요. 네.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. 다시 이렇게 100%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냥 옷을 이쁘니까 남들 다 입으니까 무신사에서 파니까 이게 아니고 제가 말한 것도 일부예요. TPO, 역사성, 철학, 태도, 미학 모든 걸 고려해서 100% 경험했을 때 자극되는 거. 어떤 사람은 오직 나의 옷을 여러 개 입어봤더니 나한텐 미학밖에 없더라. 그것도 칼라의 미학.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. 길가에 다녔는데 온갖 칼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뭔지 아세요? 옷을 이것저것 다 입어보고 나의 큰은, 나의 혼은 칼라다. 그래서 칼라 매치에 미친 사람도 있는 거예요. 남이 뭐라고 하든. 그게 남의 시선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. 와이드 팬츠 다 입고 있는데 스키니 팬츠를 입고 싶어요? 그러면 옷을 100% 경험해서 여러분이 거기서 쾌와 불쾌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죠.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100% 경험을 하지 않고 겉핥기 경험만 하고 있어요. 어정쩡한 경험만 하고 있어요. 이게 문제인 겁니다. 그래서 이 사태를 고치려면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마라. 이건 1단계밖에 안 돼요. 그것도 껍데기밖에 안 돼요. 남의 시선을 신경 안 쓰고 남으면 제로라니까요. 그 다음에 나는 뭘 좋아하지? 그 대안은 아무도 못 줬잖아요. 그냥 네가 좋아하는 걸 해. 있잖아. 없는데? 왜 없을까요? 100% 안 해봐서. 여러분 커피를 좋아하세요? 어떤 면을 좋아하세요? 어떤 게 싫으세요? 이것도 단순하게 얘기하지 않고. 커피를 100% 마음에 채워야 쾌와 불쾌가 나옵니다. 수학! 무조건 싫다고 하지 말고요. 그것도 너무 어정쩡한 겉핥기로 말하는 겁니다. 어떤 면이 아주 적겠지만 좋으세요? 어떤 면이 안 좋으세요?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. 생활의 모든 걸 하나 해보세요. 다시. 여러분들 제가 넥타이 메고 있죠? 이건 성인 여러분들, 그 성인 남자 직장인 해달 텐데 넥타이가 싫으세요? 어떤 면에서요? 어떤 부분은 좋으세요? 그 대답을 하려다 보면 어떤지 아세요? 저절로 넥타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또는 넥타이의 100%가 무엇인지 그걸 그거 한번 매봐야 될 거잖아요. 경험하는 여러분이 될 겁니다. 이런 식인 겁니다. 경험을 하되 100%까지 가야 되는 거고 100% 마음을 채우고 나서 쾌와 불쾌를 구분하게 되면 내 쾌가 뭔지 불쾌가 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. 아셨죠?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. 물론 이렇게 얘기했더니 요런
또 추가 질문이 이어졌어요. 그런데요, 그렇게까지 해서 취향 호불호가 있어야 될까요? 그냥 유행에 몸을 맡긴 채, 그 웨이브에 몸을 맡긴 채 살아가는 것도 사회적 인간으로서 좋지 않아요? 이게 저희 스터디 코드가 좋아하는 거죠. 너무 당연하게 대충 다들 말하는 것, 그걸 그냥 넘기지 않죠. 왜냐? 그냥 넘기면 삶은 안 바뀌니까. 왜 그런지를 끝까지 밝히죠. 그 왜 밑에 본질이 있는데 본질은 어렵죠. 그걸 되게 손에 와닿게 코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직관적인 이유부터 아주 실용적인 이유. 여러분 인생은 짧아요. 그죠? 낭비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. 저는 넥타이를 맵니다. 저의 쾌가 있어서. 그래서 돈을 뭐 생기면 넥타이를 사러 갑니다. 넥타이에 대한 명확한 취향이 있습니다. 다른 거 보지 않고 바로 가서 이거다라고 한 번에 살 수 있어요. 얼마나 시간과 돈이 많이 세이브 됩니까? 반면에 내가 넥타이를 좋아하는 거야? 아닌 거야? 그러면 어떻습니까? 한때는 또 미쳐서 사보기도 하고 그랬다 아닌 것 같아. 목이 답답해. 그랬다가 왠지 뭔가 이런 비즈니스 자리에서는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하고 또 사기도 하고 집에 넥타이는 쌓여가고 다시 안 사기도 하고 계속 시간과 돈이 낭비되겠죠. 여러분 여행지를 갑니다. 뭐 일본에 간다 쳐요. 진짜 일본을 100% 마음까지 담았어요. 쾌와 불쾌가 명확해요. 절대 안 가겠다. 그럼 안 가면 되잖아요. 근데 왜 우리는 일본에 갔다 왔는데 다시 또 갈까요? 100% 충만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 거야. 하, 뭔가 좋았지만 안 좋은 느낌. 한 번 더 가봐. 아, 뭔가 좋았지만 안 좋은 느낌. 한 번 더 가봐. 아, 좋았지만 한 번 더 가봐. 커피도. 진짜 이게 내 취미야? 일단 먹어봐. 아, 카페인 너무 많아서 안 좋은 것 같아. 끊어봐. 근데 아, 요새 또 커피가 유행이네. 한번 따라 먹어봐. 그죠? 마라탕. 네. 다들 젊은 친구들이 먹네. 나도 젊은 느낌 내려면 먹어야 돼? 아, 근데 뭔가 맛이 아 불쾌한데 안 먹어야지. 자, 근데 또 친구들끼리 마라탕 먹으러 간다네. 그때 불쾌했나? 아, 모르겠는데? 대충 정리했는데 먹어볼까 다시? 이러면서 계속 같은 경험을 반복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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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생을 선명해져야 됩니다. 자기 호불호 취향이 명확해야 되는 이유는 유한한 인생, 그렇게 반복하고 낭비하면 진짜 말 그대로 반복 낭비이기 때문이에요. 더 나가서 궁극적인 얘기도 말씀드릴까요?